금순이의 연인 멋진 남자 강재환 씨에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고요? 네, 저도 궁금한데요. 그 현장으로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네, 지난 금요일 남양주의 한 세트장. 깜찍한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난 멋진 사나이가 있었으니 오랜만에 만나서 더 반가운 강재환 씨였습니다. 제 여자친구를 애타게 기다리던 강주환 씨, 팬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기다려보지만 결국 조급한 마음에 먼저 수화기를 들더라고요. 대체 어떤 분일지 점점 더 궁금해졌는데요. 전화했으니까 아마 좀 이따 나타날 거고. 드디어 그녀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혹시 금순이? 그런데 뒷모습을 보아하니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강주환 씨? 금순이와 희성이는 이제 어떡하라고, 벌써 새 여자친구가 생기신 건가요? 미소가 끊이질 않는데요. 네, 강주환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오랜만에 뵌 것 같은데 더 멋있어지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아, 그럼 그새 또 새로 여자친구 생기셨다면서요. 어머나 참나. 지금 파트너를 또 새롭게 얻게 됐네요. 네. 아, 얼마나 속상해하실까요 우리 금순이 한예진 씨가. 이게 배추야, 오빠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조만간 아주 대단한 분을 연인으로 맞이하신다고 들었어요. 고현정 선배님이랑 네. 아마 다음 달 말부터 미니 같이 작품을 하게 됐어요. 캐릭터는 되게 양아치고, 후에 이제 고현정 선배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멋진 남자로 변해가는 그런 멋진 캐릭터를 맡게 됐습니다. 아, 개가천선 캐릭터네요. 그쵸? 예, 네, 비슷해요. 이번엔 멋진 스포츠카에 여자친구를 초대한 강주현 씨, 둘만을 위한 깜짝 파티까지 준비했는데요. 또 파티에 케이크가 빠질 수 없겠죠? 강주현 씨 정말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너무 그러시면 미워할 거예요. 이번에는 또 무슨 이벤트일까요? 미리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잡아보는데, 아유, 뽀뽀 실패. 그래도 마냥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 강주환 씨를 노리는 많은 여성분들이 계세요. 네. 강주환 씨 이상형은? 섹시? 아, 이건 아니고. 네, 정말 아닌 거 맞나요? 착한 여자였으면 좋겠어요. 착한 여자. 예. 네, 아유, 그냥. 네, 지금 손 떨고 계세요. 작년 이맘때는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셨어요? 도봉구에서. 도봉구에서는 매년 그 크리스마스 때마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예. 밤샐 때까지 소주 마시고 맥주 예. 마시고 예, 그렇게 보내는 게 전통입니다. 아, 그러면 혹시 올해도? 올해는 이제 예. 그 전국 쿠킹카로 얼마 전에 섹션에서 임명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바꿔주시는 거예요? 도봉구 빼고? 예. 이번에 바꿔드릴게요, 킹카를. 네. 전국구에서 업그레이드. 네, 업그레이드. 물론 아예 목소리 받으세요. 네. 자, 그렇다면 과연 강주현 씨 대답은? 아시아의 킹카. 네. 강지훈입니다. 많은 도봉구에 계시는 여러분, 저처럼 될 수 있습니다. 화이팅! 열심히 노력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멋진 모습 기대할게요.